오늘은 네일 비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이제 제거 비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호리코 제거 비트고 중간이 라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올킬 비트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조금 두께감이 있는 젤 제거를 할 때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이 조금 자유로운 분들은 이 두 개를 추천을 하고, 조금 젤 제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올킬 비트를 추천해드릴게요. 이제 제거를 할 건데 이거는 호리코 비트로 사용을 하는데, 이 사이드 부분은 옆에서 위로, 그다음에 중간 이제 제거를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부즈스킨 부분이나 사이드 부분은 손끝으로.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와 엄지 손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벌려주고, 이쪽은 또 엄지로 이렇게 밀어서 옆에 좀 봐주고. 그다음에 힘 조절이 잘 돼야 돼요. 제거를 할 때 너무 세게 계속 이렇게 머무르면 뜨거움이 많이 느껴질 거고, 너무 약하게 하면 갈리질 않아서 위에 표면이 어느 정도 갈린다 싶으면 힘을 빼고 살살살 더 가줘야 돼요. 이게 이제 겉에 부분에서 손톱 표면에 가까워질 때쯤에 힘을 더 빼서 해주셔야 되고, 베이스가 깎인 부분이 많이 없으면 그냥 베이스 제거 딱히 안 하고 바로 하셔도 돼요. 들떠있다 하면 베이스까지 제거해주셔야 되는데 힘을 최대한 계속 더 빼고 이렇게 해주고. 아까 설명드렸던 사용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비트 사용이 좀 더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앞코가 둥근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 살에 닿이는 게 조금 덜해요. 둥글어서. 그래서 올킬 비트 이렇게 둥근 거 사용 추천드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좀 각진 걸 사용해요. 사람마다 또 편한 게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고 편한 걸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거를 했으면 이제 표면이 그래도 매끈매끈 완전하게 되어 있진 않아서 샌딩 비트로 이렇게 표면을 조금 정리를 해줘요. 지금 이 샌딩 비트는 라보 건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샌딩 비트보다 부드러워요 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라보 거를 추천드려요. 보통은 되게 거칠게 나오는데 여기 라보 거는 좀 부들부들하게 나와가지고 이 샌딩이 되게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 비트는 이제 GNC 건데 벽을 세우거나 표면에 젤이 남아 있거나 이제 표면 정리할 때 이것도 사용을 해요. 옆에, 위에 유즈스킨이나 허술함을 정리할 때 이걸 쓰는 편이고, 힘을 너무 주면 또 갈려요. 그래서 힘 빼고 이렇게 표면 정리해주셔도 되고. 큐티클 라인을 세울 건데 유즈스킨 큐티클 세우는 거를 이걸로 세 번째 엄지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봐주면서 위로 쭉. 근데 여기에 힘을 주면은 또 손이 많이 지기 때문에 힘을 빼고 사이드도 둥글게. 이걸로 이제 푸셔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큐티클 라인 세우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지로 여기를 벌려서 이렇게 잘 봐주셔야 돼요. 라인에 따라서 또 쭉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엄지로 이렇게 벌려서. 그리고 이제 벽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은 요 중볼로 위에 요 고스라미들 올라와 있는 거를 좀 더 올려주고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하실 때는 중볼의 중앙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면 좀 뜨겁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이렇게. 중볼 사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은 볼들도 있어요. 작은 볼들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벌려서 이렇게 옆에 있는 굳은 살들도 처리해주고. 요거 아시죠? 일 잘해. 귀여워.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거스러미 부분은 이렇게 엄지로 훑어봐주면서. 근데 이미 지금 드릴로 해가지고 밑에 거스러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에 거슬리는 부분들만 잘라내면 돼요. 이렇게 거스러미들만 잘라주는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사용했던 드릴 비트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라보 거, 라보 샌딩 비트, 그다음에 이건 이제 호리코 살 때 세트로 왔는데 베이스 제거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면 괜찮더라고요. 이게 호리코 제거 비트, 이게 라보 샌딩 비트고요. 표면 정리하는 샌딩,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젤 남은 거 제거해주고 표면 정리해주는 거, 벽 세워주는 용으로도 사용해도 되고요. CNC 거. 이것도 베이스 젤이나 남은 젤들 제거할 때 표면 정리할 때 사용하는 거 호리코고요. 그 다음에 큐티클 라인, 큐티클 라인에 벽 세우는 용 이렇게 두 개. 이거 GNC 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 사용을 해주시거나, 이거는 끝이 좀 더 뭉툭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더 얄쌍해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걸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라보 건데 요게 제일 기본적으로 위에 큐티클 라인 벽 세울 때 사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중볼 GNC에서 샀거든요. 이건 재료상에서 옛날에 그냥 아무거나 샀던 것 같아요. 이건 GNC 거고 중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 아, 요거는 이제 위에 벽에 있는 거스러미 제거하거나 굳은 살 제거하는 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아, 그 다음에 요거. 이 젤 비트 태워두는 거. 요게 되게 전 잘 쓰고 있어가지고. 베리체에서 이거는 구매를 했는데 아마 검색하면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요렇게 터는 용도 있고 많이 들어가고 해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추천드릴게요. 요런 것들은 제가 이 먼지 털이 용이나 알코올 묻혀가지고 사용하는 용으로 사봤는데 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비추. 차라리 그냥 손으로 묻혀가지고 닦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